회장님, 김군 입원한 병실 몇 호예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가 박의원 죽이라고 시켰어? 아, 너 뭐할까? 지랄, 너 한국말 잘하잖아. 핸드폰 문자 보니까 나보다 맞춤법 잘하더만. 잠깐만. 아이고, 약쟁이셨어? 니들도 어두우니까 답답하지. 누구? 너 이 새끼. 황 사장. 라이징문 약쟁이 추천하신 건 부장님이십니다. 전 시키는 대로 지시했고요. 너 지금 감히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담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르신들. 저는 오늘 좀 쉬었습니다. 왜 니넨 여기 문신이 없어? 아니 그럼 디아볼 찾으러 여기 온 건가, 신부님? 디아볼? 악마? 그게 뭐야? 여기 손목에 문신 있는 놈들! 그 녀석들의 조직 명칭이다. 원래는 내 밑에 있었는데 자기네끼리 나가서 조직을 만들었다. 이놈의 새끼들이 조상의 나라에 왔으면 성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어?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하고 말이야. 그래도 우린 약은 안 한다. 그 신부만이 사람 막 때리는 신부 소문 다 났다 야. 그래? 그럼 내가 니네부터 치워줄게. 뭐라는 거니? 뭐가 이렇게 많아? 으이씨! 왜 이렇게 많아, 이씨! 저렇게 많이 몰려있는 줄 몰랐잖아, 내가 진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람 하나 암살할 땐 적어도 며칠, 최소 하루는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누굴 만나는지 언제 죽여야 될지 타이밍 잡으려고. 만약에 진짜로 그런 존재가 있었다면 이건 100% 계획살인이에요. 오늘 동선이 어떻게 돼요?
아니 빨리 얘기해봐요. 이쪽에서 내가 전문가야. 청에 있다가 병원에 갔었어요. 아이돌 김군 보러. 아이돌 김군이면 그 필로폰 사건 때문에 자살 시도했던 피의자? 좀 차도가 어떤가 해서요. 아니 병원에 있다가 바로 집으로 온 거예요. 병원에 몇 시에 도착했어요? 몇 시에 도착했더라? 그만 뒤돌아보고 올라와서 짐챙에서 내려와요. 아니 왜요? 왜? Why? 이영준 신부님께선 안젤라님에 대한 사랑이 유독 깊으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하신다고요. 지금이야 조금 미숙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처럼 유능해지실 거라고 축복 많이 해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주님의 무지막지한 딸이 주님 곁으로 지옥으로 갈 뻔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살리신 거겠죠? 근데 그 주님의 딸이 회개의 기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 왜 꼭 또 새벽에 불러내요? 그래요. 이따 얘기하면 되는데. 급하니까 그렇지. 장룡한테 정보 따온 거 브리핑해봐. 이번 타켓이 남서장 맞죠? 그러면 라이징문이랑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라이징문 실제 주인은 남서장, 박의원, 강부장, 구청장, 황철범입니다. 그건 동네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 그중에서 남서장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톤이란 놈이 있는데 총 지배인이자 디아볼 대빵입니다. 일단 뻥을 매개로 재벌 2세, 고위직 2세, 연예인들 다 모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축이 되는 사람이 한죽으로 받을 김건영입니다. 그렇게 커뮤니티 만들어서 서로 비호 세력이 돼주는 거고. 네. 검찰, 경찰, 연예기획사, 기업 다 얽혀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커버가 안 되는 일은 더 윗선으로 가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장룡이도 모른다고 합니다. 가장 썩은 부분이 가장 베일에 가려져 있던 거네. 근데 생긴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도 못 넣고 캐시라서 보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만약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은행 같은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면? 은행 같은 다른 무언가 필요... 재단? 맞아, 재단. 외람되지만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 죽이라고 오더내린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왜 비밀 제공해! 김건영 이사, 예민하고 괴팍한 사람인 거 잘 알잖아. 왜 쓸데없는 짓에서 의심을 사냐고, 왜! 아이돌 김군 찾아간 게 저 죽을 일입니까? 김건영 이사한테 뭐 사람 죽이는 게 바퀴벌레 때려잡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냐고? 몰라서 물어지가? 잘 알잖아, 박검도! 저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부장님! 이번 일은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게 내가 잘 무마했어. 앞으로 라이징 문이든 아이돌 김군이든 얼씬도 하지 마.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내 능력 바뀌어. 알았어? 내 목숨이 무슨 게임 아이템이야? 니들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게? 이런 새끼들이 진짜 있어. 라이징 문을 털자고요? 네! 달고기에 넣어서 아주 그냥 탈탈! 없어도 탈탈, 영어도 탈탈! 한번 털어보자고요.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군이 없다는 겁니다. 혈혈 단신은 이거 못하십니다. 불가능해요. 우군? 그래, 우군. 그거 만들면 되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눈은 왜 그래요? 화장을 세게 한 거예요? 제안할 게 있어요. 공주합시다. 공주? 갑자기 왜요? 털어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놀고 있는 몇몇 인간들? 그럼 이건 정의를 위한 게 아니지. 복수네, 복수. 네, 나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 복수, 야물딱진 복수, 복수 중의 복수. 그럼 공주가 될 수가 없지. 어떻게 신부랑 피해 복수를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상상해봐요. 적이었던 서초동 최고 광녀가 내 편이 된다면? 좋긴 한데. 야, 그래도 안 돼. 하나 더. 만약에 공조 성공하면 이 신부님 사건 관련 정보 줄게요. 진짜야? 그럼요. 공증이라도 해드려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팀원들이랑 의논 좀 하게. 도구다이 아니에요? 웬 팀? 쓰나미 팀이 있잖아. 전 굽니다. 박건 목적이 어떻든 우린 우리 어디 거 얻으면 됩니다. 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안 내키면 안 가도 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선배님?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그 의자 네 거 아닐 텐데. 이 구청장 의자 등받이랑 엉덩이는 누님 거지만 이 다섯 발은 내 거 아닌가? 도대체 어제부터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누님이랑 어르신들이랑 이미 나 팽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럼 제대로 똑바로 좀 하든가. 나 건들지 마. 어려운 말로다가 각자 도생합시다. 그리고 팽여라도 나 담글 생각들 말어. 만약에 나 죽으면 비밀 공부는 싹 다 불바다가 될 것인 게. 야,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그때 했었어야지! 오로 새끼들 다 확 그냥 씨, 죽여버리라 그냥 씨. 그래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야, 너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뭘 많이 잘못한 거지? 그럼 너 후배 가족들만 아니면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예? 예전처럼 앞뒤 안 가리고 형사 구대형으로서 그냥 정의롭게 파이팅 있게 그냥 확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럼 내 확 다 밀어버리지. 오케이 알았어. 사장님 말고 나랑 얘기합시다, 금사님. 야! 어른한테는 나가 아니고 저라고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안에 손님이든 양아치들이든 약하신 분들은 자진해서 나옵니다. 안 그럼 우리가 센터 깝니다! 줄을 서시오! 명성을 말해. 박건이 직접 왔다고! 내가 말했죠. 일 안다고. 제가 박건이랑 통화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한다고 들을 분위기가 아니야! 그리고 저 신부도 뭐야? 신부도 같이 있다고요? 저 옷도 사태가 왜 저래? 마탱이가 없네? 이거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는데요. 이럴 줄 알고 내가 방파제를 하나 준비해왔지. 화제? 죽고야! 예, 신부님! 아이고, 우리 쫓고 왔어? 에? 쫓고야, 근데 너 새 신자 등록은 했니?
네, 신부님. 아니, 왜 이렇게 커? 안에 두 명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긴 나하고 쪼꼬가 나올 테니까 구형사, 사형사는 검사님 모시고 여길 나가. 아니, 어딜 검사가 도망쳐요, 쪽팔리게.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는 이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검사님 보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차에 태우고 빨리 떠나.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도 빨리 떠줘 봐. 이것들을 그냥 확 그냥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요즘 내 내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니까. 빨리 가봐. 아.